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수채화로 그린 연탄재 그림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와 연탄 한 장이란 이두 시를 처음으로 제 음성을 넣어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지금은 연탄 풍경이 거의 사라졌지만 연탄에 대한 사연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요.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 문득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나 제 그림 연탄재와 함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모두 좋은 시간들 되시고 좋아요, 구독,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너에게 묻는다. 안도현. 너에게 묻는다.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.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? 연탄 한 장. 안도현. 또 다른 말도 많긴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.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.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.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.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.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.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.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봄날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, 나는. 계절의 소리 생각. 수채화로 연탄재를 그리면서 비로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.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? 이 시를 이해하게 되었지요. 너에게 묻는다.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가 보다 대충 읽으며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요. 이런 기쁜 뜻이 담긴 시인 줄 전혀 몰랐지요.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따스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고요. 올겨울 자기 자신에게도 따스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